지난 금요일 우리 당 전국 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말에는 대구에 내려가 지역 총학생회, 대학교 총학생회 회장님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창업가분들을 두루 만나 뵙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당을 위해 묵묵히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전했고, 이분들은 지도부를 향해 대한민국 청년이 얼마나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는지 전달해달라며 여러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소중한 말씀들을 모두 모아 당의 행보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직접 찾아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서도 함께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접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가 곧 진영을 갖추고 국민들께 출발을 알립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권 교체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청년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표 계산을 통해 청년을 바라보고 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짊어질 주역으로서 청년들 존중하고 진정성 있는 동반자 정신으로 이들을 대해야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선 국면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엔화 발언 논란, 한준호 의원의 출산 갈라치기 발언 논란, 고민정 의원의 경희대 모교 비하 발언 논란 등 질낮은 발언들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점 지적합니다. 저들이 수준 낮은 발언으로 우리 당을 공격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살때 우리는 더더욱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가치를 논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당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합리적인 정치 세력이라는 인정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때 정권교체라는 우리의 염원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